안녕하십니까. Hello.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K5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K5 차량 저렴히 준비했으니까 K5 중형차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기아의 K5 2.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6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13만 2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고 이 차량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고 거기다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사이드 패널 쪽에 미세 판금이 들어가서 유사고 차량으로 잡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영상 맨 마지막에 성능기록부 첨부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5 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 이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없고요. 미세 판금으로 인한 유사고는 잡히지만 하부에 누유나 불량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가격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4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이 K5 차량 저와 함께 외관 내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장부터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는 조금 아쉽지만 빠져있네요. 네, 빠져있고 전면부를 쭉 보셔도 네, 이때 당시 흰색 컬러가 굉장히 인기 색상이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이 기아의 마크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네, 기아의 마크를 없애버리신 흔적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전면부 쭉 보셔도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조수석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막 입이 얼어가지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지금 네, 약간의 흠집은 있지만 깨진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쭉 한번 보시면은 네, 앞 핸더부터 뒤 핸더까지 작은 문콕들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 이외에 뭐 큰 파손은 없으나 약간 이 핸더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지금 색상 차이는 확인이 되네요.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뒤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60% 정도 남아있고 네, 뒤에 휠 네,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후면부 물방울 기포 틴팅지에 잡힌 곳 없고요. 뒤쪽을 쭉 확인해 보셔도 후방 감지기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흠집은 후면부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을 열어보면 네, 트렁크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와 치공구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뭐 침수 흔적이나 부식 흔적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네, 휠 한번 보시고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의 뭐 연비 또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인 연비가 13km가 책정이 된 차량입니다. 앞 핸더부터 뒤 핸더까지 쭉 운전석 방향의 측면부를 쭉 보시면 네, 이쪽에도 작은 문콕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전석 휠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휠은 겉테두리에 약간의 정말 작은 흠집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네, 2열 시트 보시면은 시트 상태 네, 찢어짐 없습니다. 찢어짐 없고 2열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1열 시트도 한번 보시면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시고요. 네, 운전석 조수석 네, 시트 찢어짐이 한 군데 안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네, 확인이 됩니다. 뭐 저 부분 허리 부분만 복원이 가능하니까 또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렴하게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5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일반 기아 차량의 키로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어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버튼을 누르자마자 지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RPM 대역 또한 너무 좋을 뿐더러 지금 엔진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내리셔가지고 끝까지 엔진음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천장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특별히 제가 찝어드릴 만한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요. 대시보드 보시면 대시보드도
크게 손상된 곳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터치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죠. 정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기능들 출력해주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지금 약간의 백화가 깨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수리하는데 6만원이면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뭐 감지기만으로도 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네. 오디오도 전혀 사운드 찢어짐 없이 잘 들리고, 뭐 DMB, 뭐 다양한 정품 내비게이션의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당연히 가능하고요. CD,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 하단부 보시면 억스와 USB 12V 단자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1열까지 열선 시트. 네. 1열, 2열,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간 모델이고요. 변속을 해보면 후진, 전진. 지금 엔진 미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미션도 굉장히 변속이 잘 되고 있고 부드럽게 변속될 뿐더러 RPM 대역 또한 좋고 지금 엔진음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 콘솔 박스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핸들에도 뭐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어떠한 잡음은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스티어링 조작이 되네요. 그리고 핸들에는 오디오 컨트롤과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계기판 트리 컨트롤,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까지 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VDC 차체 제어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모든 기능들 정상 작동 확인 모두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내리셔가지고 엔진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K5 2.0 프레스티지 등급의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을 보여주었고 어떠한 잡음 또한 들리지 않았는데요.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더 좋은 엔진음이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렴한 K5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2010년 13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이 K5 차량 추천드리고요. 48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신 점이나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